마가복음 7장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이제 올라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요, 18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이죠. 이먼 곳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잘하고 있나? 예수님 잘하고 있나? 이거 보러 온 걸까요? 그들에게 존재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거짓 소문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손 씻는 것이 위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싶은 이 바리새인들과 몇 명의 서기관들은 이것이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을 어긴 문제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장로들의 전통이 세워졌을 때는 이 거룩이라는 목적으로 율법이 더잘 지켜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룩의 상태가 어떻게 변질된 건가요? 남을 정죄하는 이 상태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람의 그 전통만 너희들은 지키는 자라고 아예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십계명의 오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이 고르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제 박재현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고르반의 원래의 의미는 제물, 헌물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광야 생활을 벗어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누가 이 부모를 책임져야 할까요?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부모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부모를 책임져야 할그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을 안 지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계명을 또 어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가 불편해서 책임지기도 싫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또 계명을 어기면 안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냥 면죄부를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는 평안을 종교 지도자들이 줘버렸어요. 부모님께 드릴 그 양식을 본인들이 받아서 다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말씀의 출발점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내게 좋은가, 무엇이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항상 듣기 좋은 말씀이어야 하고 또 내게 유익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은혜일까요? 은혜 맞죠. 예,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부터도 이런 생각이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본질, 그 문제의 본질로 가셔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부터 16절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손도 씻어야 되고 발도 씻어야 되고 식기들도 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말씀을 하셨어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 레위기를 보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거든요.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음식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고 그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과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부정한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제자들 뭐예요? 깨끗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더러운 사람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깨끗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음식으로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히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면서 먹는 음식이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뒤로 나간대요. 이 새벽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말씀도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며칠이나 더러울까요? 뭐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하루 이틀 정도일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해. 그러면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죄 때문에 사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음식은 먹으면 어쨌든 뒤로 나가는데 죄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부터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음식은요, 입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뒤로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나간대요, 앞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올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옵니까? 음란하고 교만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그 영역과 육체의 욕심의 영역이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문제는 육체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요, desire라는 단어를 썼어요. 욕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그 소욕이, 이 desire가 성령님께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열정,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 속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것을 빼버리는 것일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그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아요. 나아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언행일치란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한 대로 실행한다는 의미는 내 행동의 기준이 말에 있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사로 거칠어야 하는 말들이 있죠. 유행이 뭔지 그 유행에 편승해서 듣기 좋게 말하는 말들이 있고요. 위인들의 명언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꾸민 말들이 있어요. 말이 행동의 기준이 되기에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는 말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삶의 고백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진짜 언행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입으로 내뱉지도 말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그 진실된 모습, 이것이 삶의 고백이 뒷받침되어지는 언행일치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desire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것, 여기도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정, 그 열정을 나쁜 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길 바라요. 사람을 세우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열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